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17페이지네요. 317.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아예 안 해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책 보자고요. 책. 자, 첫 번째는 뭐다?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 이거는 양도가 아니죠? 환지 처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이죠? 다른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류지 충당은 누가 주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땅 대신에 뭐다? 공사비 대신에 땅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주는 거예요. 그럼 줄 때는 뭐가 바뀝니까? 지목이 바뀌죠? 그리고 지번이 바뀌죠? 농지 주고 대를 주잖아. 그럼 지목이 바뀌어요. 그 다음 지번도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지 처분된 토지는 지목과 지번이 변경된 땅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끝나면 땅으로 주는 거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에요.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보면은 책 봐요. 책.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됐죠? 이런 거는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죠?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금전을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딱 두 가지의 시험에 나오는 거는 환지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처분 줬다라는 뜻이라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318쪽. 318쪽은 이제 뭐가 나와있다? 양도담보. 그럼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담보로 보는 거예요. 담보. 양도담보 318쪽 알아들었죠? 그럼 이 양도담보가 뭐예요? 칠판주먹. 양도담보는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죠? 그럼 담보로 잡히면 뭐다? 반드시 우리는 문서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양도담보인데 여러분들이 매매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한 거를 뭐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양도로 안 본다고요. 담보로 보는 거야. 그러나 양도담보는 무서운 거죠.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318쪽 양도담보. 그래서 시험은 자 2번 나왔잖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번만 봐요. 계약을 체결했잖아. 계약을. 근데 이런 거를 신고할 때는 양보로 안 본다. 그럼 박스 어떤 계약을 체결하라?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 그 다음 2번은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누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채권자 하면 안 돼요. 채무자. 그 다음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얼마고 이런 거를 약정이 있을 때는 양도로 안 본다고요. 알아들었슈? 자, 그 다음 3번 양도로 보는 경우는 위의 요건을 유배하거나 또는 밑줄 그어야죠.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팔아먹은 걸로 봐요. 양도로 본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딱 두 가지요. 양도담보는 담보로 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 빚을 갚지. 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돼? 되돌아오지? 양도가 아니야. 어떨 때만 양도가? 채무를 불자가 들어가야 돼요.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보 가등기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하면 바로 채권자 등은 본등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채무 이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행 시 변제 충당되면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공유물의 분할이네. 이거는 공유물의 분할은 역시 뭐다? 사고 파는 걸로 안 봐. 알아들었나요? 사고 파는 걸로 안 보니까 양도가리다. 칠판주먹. 공유물의 분할은 두 가지가 있죠. 단순히 분할, 지분 변동 없이, 그리고 단순히 뭐하다, 재분할. 이런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5대5로 잘라갔다 이거지. 그래서 3번에 보면 단순히 분할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단순히 재분할. 이거는 지분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밑에 보면 다만 지분이 변경됐죠. 변경될 때는 사고 파는 걸로 본다고요. 지분 변경 또는 변동. 자, 오른쪽 그림 보자고요. 오른쪽 그림 5대5로 잘라갔지? 5대5로 잘라가면 지분 변동이 없잖아. 양도가 아니야. 근데 사륙제로 잘라갔네. 그럼 10% 사고 파는 걸로 봐요. 사륙제니까 10%. 그래서 지분 변동은 양도로 본다. 그럼 양도세는 증가된 자가네요, 감소된 자가네요? 감소된 자. 항상 양도세는 감소된 자예요. 증가된 자는 취득세를 낸다고요. 이전시켰으니까 재산이 감소되죠, 그죠? 양도세는 증가자야 감소자야? 감소자. 끝났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무효잖아.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끝까지 무효죠?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 소송에 의해서, 판시, 판결에 의해서. 그럼 양도로 안 봐요. 그럼 미니강의 적법은, 적법은 계속 양도로 보는 거예요. 적법은 무효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다 같이 오랜만에 미니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무효는 양도가 아니죠. 소유권은. 그러나 적법하게 이전됐던 게 합의에 의해서 이제는 또 양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고요. 잔금이 끝났어. 또 이전시키면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야, 적법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잔금 청산 후가 양도예요. 잔금 청산전은 나가리야.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적법은 잔금 청산 후다, 전이다, 후. 그럼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봐요. 그러나 잔금 청산전은 나가리야. 양도가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5번은 신탁이 해지됐지. 맡겼던 게 해지되면은 당연히 소유권은이죠. 양도로 안 본다고요. 자, 환매권도 뭐다? 내 거를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거죠? 양도가 아니고. 그 다음 7번 아까 했잖아요.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양도로 안 보는데 뭐는 내야 된다?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고 자 프린트로 정리 들어갑니다. 프린트. 자, 프린트 오른쪽. 프린트 1번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은 증여야, 증여 양도가 아니에요. 환지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죠. 단 팔아먹으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괄호가 뭐예요? 본다. 자, 그 다음 3번은 양도 담보. 담보로 보지 양도로 안 봐. 어떨 때?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4번 공유물이나 단수는 양도가 아니죠. 지분 변동 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은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무효 신탁 이런 건 양도가 아니에요. 단 적법
율법자가 들어가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6번도 그러고. 자, 그 다음 7번 나와 있나요? 자, 7번 조심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동그라미 미쳐 양도했잖아. 그럴 때는 가족 간의 양도는 공짜로 줬다. 증여받은 걸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증여 추정한다. 단 양도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321쪽 4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별색이 붙여 있죠.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의 양도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증여 추정. 그래서 증여 추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면 양도로 본다고요. 그래서 양과로 2번은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나오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즉 속일 수가 없다 이거지. 대금 지급 사실을. 그럼 1번은 경매에 동그라미 치고 공경매는 대금 지급 사실을 속일 수가 없잖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가족이 파산 선고받았죠? 그럼 가족이 그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대금 지급 사실을 속일 수가 없잖아. 파산 선고.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공매. 그래서 공경매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대금 지급 사실을 속일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 4번은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했네. 그럼 대금 지급 사실을 속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5번.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될 때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네요. 자, 기역. 권리이자나 행사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밑줄 거예요.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이잖아. 그럼 양도세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환은 속일 수가 없잖아. 가족 간의 교환도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고요. 교환. 그 다음 니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밑줄 거 소득금액. 가장 입증을 잘하는 게 소득금액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런 걸로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고요. 소득 금액으로 입증한 거예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그 다음 디귿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금 지출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아들 아파트를 샀다고요. 처분해서. 그럼 그 대금 입증되는 거죠? 처분한 금액으로 지출했다.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가족 간의 양도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증여 추정. 입증하지?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자, 그럼 제4절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하는 거,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를 구분했잖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과세하는지 비과세하는지 잘 봐야죠.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지문은 세 가지가 있죠. 박스. 세 가지가 있잖아. 박스. 1번, 2번, 3번은 비과세한다 그래야 돼요. 1번은 파산 선고. 2번은 뭐다? 농지의 교환분합. 3번은 1세대 1주택. 중요한 거는 고가주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제외.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예요? 9억 초과. 9억까지가 비과세예요.
9억이 초과되는 것은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알아들었나요? 네. 비과세 내용입니다. 타이틀이. 그럼 1번 파산 선고 망했잖아.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까요? 농지의 교환 분합이네. 자, 농지의 전부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요? 교환. 일부 바꾸는 거를 분합이지? 그래서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를 한다고요.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교환 분합을 할 때는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요건.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323쪽 찾았어요? 요건 1번 보라고요. 1번. 비과세를 위한 금액 요건. 요건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농지를 교환 분합.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적은, 작은 편이야, 큰 편이야. 큰 편의 4분의 1. 이렇게까지만 비과세를 한다고요. 2분의 1 하면 안 돼요. 4분의 1까지만.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농지를 교환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교환하는 거야. 원래는 1대 1이 정상이죠? 1억 대 1억. 8천 대 8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교환 분합하다 보면 당연히 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대로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요건이 뭐다? 큰 편의 뭐다? 4분의 1. 작은 편 하면 안 돼요. 일명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큰 사람. 큰 사람. 4분의 1이야. 4분의 1 숫자 배열. 그럼 예를 들어서 1억대 8천만 원짜리 농지랑 교환한다고요. 과세 비과세. 1억대 8천. 예? 차액이 얼마야? 차액이 2천이죠. 2천. 어디로 가야 돼? 큰 편으로 가야 돼. 그럼 중요한 거는 4분의 1을 계산할 줄 알아야죠. 4분의 1은 몇 프로야? 25%. 그럼 얼마 이하가 돼야 돼? 2천 500만 원 이하가 되면 비과세야. 그럼 이하에 들어가지? 그다음 이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8천이 아니라 7천 이렇게 교환해. 그럼 차액이 얼마야? 3천. 그럼 2,500만 원 벗어나지? 그러니까 이 거래는 어떻게 한다? 과세. 3천만 원을 과세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환으로 봐서 양 측에게 과세한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목적이니까 뭐만 알면 된다? 큰 편의 4분의 1. 큰 사람. 아, 교환 배웠잖아. 쌍방에게 과세한다고요. 4분의 1을 벗어나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책 봐요. 양괄호 2번. 교환 분합하는 사유에 들어가야죠. 4분의 1 이하고 and. 그래서 1번, 2번, 3번 넷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합. 2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 3번 법에 의해서 교환 분합. 시험에 나오는 거는 4번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4번이라고요. 동그라미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봐요. 4번은 개인이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죠? 그럼 8천 대 1억을 바꿨잖아. 그럼 신농지, 새농지가 생기잖아. 이제 바꾼 농지. 반드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세 사후관리는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그래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하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양도세 사후관리는 3년이라고요. 3년.
안 하면 주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은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사후관리가 필요 없어요. 4번만 3년 이상. 자, 넘어가자고요. 323쪽. 자, 그 다음 꼭대기 경작기간은 3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경작기간에 특례가 있네. 특례가 있네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봐요. 신농지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죠. 근데 수용당했잖아. 1년 만에 수용당했다. 부득이하죠? 그럼 이럴 때는 3년이 안 되더라도 뭐다?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걸로 본다. 어떨 때 협의매수 또는 수용당했잖아. 부득이하기 때문에.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2번.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네.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뭐다?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거야.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여자가 배추 뽑다가 뱀에 물려서 사망했어. 알아들었나요? 배추 뽑다가 사망했다고. 그럼 농사는 6개월 짓다가 사망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제 남자가 짓지? 이럴 때는 3년 따질 때 6개월을 통산해 준다고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추 뽑을 때는 요즘은 뱀이 없잖아. 지네들은 많아요. 지네 물리면 그것도 죽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자. 아, 이럴 때는 통산한다.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양과로 4번. 비과세가 제외되는 농지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제외된다. 1번 우리의 농지가 어디에 편입됐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편입됐죠? 그럴 때는 농사를 계속 짓고 싶으면 몇 년 이내 교환해야 돼? 3년 이내. 근데 네 번째 줄 3년이 지나버렸네. 그럼 땅값이 올라니까 과세로 바뀌어요. 우리의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편입됐다고요. 교환 날려면 몇 년 이내 하라? 3년 이내. 3년이 지나서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과세.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 그 얘기 아닙니까? 1번이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나요? 1번이 마지막 줄. 3년이 지났잖아. 그죠? 자, 다음 밑에 2번도 보라고요. 밑에 2번은 우리의 밑에 2번 봤어요? 밑에 2번은 필요 없고, 자, 오른쪽으로 가요. 꼭대기. 환 우리의 농지가 농지 외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농사를 계속 짓고 싶으면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요.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과세. 그래서 교환 분합은 뭘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 3년 이내. 주거지역에 편입되더라도 3년 이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3년 이내에 해야 돼요. 3년 지나면 과세한다고요. 자, 그래서 박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나왔잖아요. 자, 기억은 몇 년이에요? 3년. 자, 그 다음 니은은 3년 이내에 수용됐죠? 3년 이내에 수용됐잖아. 그럼 차액이 있을 때는 큰 편에 얼마에야 4분의 1. 일명 33 4분의 1이에요. 33 4분의 1. 이거 4분의 1. 4분의 1만 알더라도 50%의 확률이 있어요. 제정신 없이 2분의 1 찍는 사람은 지정신이 아니에요. 찍는 것도 기술이라고요. 실력이고.
그러니까 2분의 1을 피하면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큰 사람이 되자.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프린트 정리 들어갑니다. 프린트. 자, 프린트. 자, 2번. 비과세. 괄호 한번 메꿔보세요. 오늘은 대부분 같이 할게요. 해오지도 않으니까, 아예 안 갖고 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확인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 차액은 가액이 뭐예요? 큰 편의 4분의 1. 그 다음 사유는 네 가지가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4번은 반드시 뭐 해야 돼? 3년 이상 거주경작. 그러나 3년 이내 수용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지? 이럴 때는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봐요. 그러나 소유자 사망 시는 제외는 보유기간을 경작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하는 거예요. 통산. 통산에서 3년 여부를 따진다. 그 얘기고. 중요한 거는 뭐만 시험에 나와? 수용. 수용. 수용되면 3년으로 봐줘요. 그러나 사망하면 3년 여부를 통산한다. 제외는 알아들었나요? 아까 6개월 지었잖아. 그럼 계속 이제 2년 6개월만 지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통산 옆에 적어주라고요. 자, 그 다음 칠판 보세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1세대 1주택. 여기 볼래요?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해 주죠. 왜 1주택은 비과세예요? 이거를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1주택은 비과세 한 다음에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 갈 수 있죠? 반대로 뭐다?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돈이 없다. 33평 살면은 좁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 나머지 대금 갖고 이제 재테크 하는 거야. 요즘은 수도권이든 어디든 전용 면적 뭐다? 59제곱미터 이하가 한 번 팔면 5천에서 1억 벌어요. 알아들었나요? 아, 큰 평수 안 산다고 요즘은. 그렇죠? 그러면서 아파트를 줄이면서 재테크를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공부합시다. 그럼 하나, 집이 하나잖아. 그래서 요건은 뭐다? 항상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지잖아. 과거에 여러 개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취득일 현재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양도일은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또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져요. 항상 원칙은 뭐다? 잔금 받은 날. 그래서 잔금 받은 날 현재 1세대가 몇 개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하면 안 돼요. 기준이 보유 그리고 뭐 등기됐을 때는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고가주택 빼고 이거 네 가지가 기본이야. 그리고 밑에 땅도 비과세해야지. 그럼 밑에 땅은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10배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부수토지와 함께. 이게 기본이요. 네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고요. 그럼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은 정착면적의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봐서 비과세를 해줘요. 자, 그럼 여기 봐요. 1세대는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가 팔면 안 해줘요. 비거주자는 주거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지 하나? 그럼 주택은 어디 걸 팔아야 돼? 궁, 내 거를 팔아야 돼요. 국, 외 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그럼 주택에 판다는 모든 세금은 뭘로 판단한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2년 보유야 보유 보유 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안 살아도 돼. 거주하면 틀린 지문이요. 보유만 해도 돼. 거주는 없어졌다고요. 하나 남고 거주는 반드시 살아야죠. 주민등록법상. 자, 그리고 등기돼야 돼. 미등기로 팔면 안 되고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한다. 자, 기본서 한번 보자고요. 자, 326페이지 꼭대기. 326페이지 꼭대기 나와 있죠? 거주자가.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그리고 2번은 1세대. 1세대가 되되 1세대. 그리고 3번은 양도일년제. 국내 거 몇 개? 하나. 그리고 4번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327페이지 나와 있죠? 그죠? 주택의 판정 나와 있잖아. 주택의 1주택의 범위라고. 그럼 공부상은 뭐예요? 주택인데 사실상은 뭐다?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팔았지? 그럼 영업용 팔았잖아. 그럼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지. 됐어요? 그리고 콘도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는 거는 주택으로 안 봐요. 그리고 땅 나왔네. 정착 면적의 10배. 그러나 도시 지역 내라고 나오면 몇 개다? 5배까지를 딸린 토지로 봐서 비과세를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칠판 봐요.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다? 겸용주택. 집이 하나인데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집이 하나인데 뭐다?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다. 이거 용어정리 잘 하셔야 돼요. 겸용주택, 고가주택, 다가구주택 하나만 갖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여기 봐. 주택, 주택, 주택 비과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조문이 나온 거예요. 자, 겸용주택 나와 있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의 건물이. 시작. 법조문이에요. 일단은 뭐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봐. 알아?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나 적거나 같을 때는 뭐다?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이럴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외의 부분은 상가로 본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주택 면적 이렇게 상가가 있겠죠? 상가 면적. 그럼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전부 주택. 그래서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다 비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적거나 뭐다? 같을 때. 같을 때는 어떻게 보겠다? 주거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다?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 이렇게. 그럼 결론이 뭐다?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이거는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1인 소유잖아. 1919. 그래서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적거나 같을 때는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세에서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이다. 틀려요.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주택을 신축할 때는 요즘은 어떻게 신축해요?
주택이 1cm라도 크게 신축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 보면 주택 연면적이 1cm라도 크면 뭐다? 전부주택으로 본다고요. 팔아먹을 때. 그럼 왜 팔아먹을 때는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안 보고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이 겸용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들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결국 투기 방지를 위해서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같을 때는 밑으로 내려서 상가는 뭐다? 과세한다고요. 알아들었죠? 같을 때도 전부주택이면 세금이 제로잖아. 클 때만 봐주겠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밑으로 내린 이유는 상가 부분은 과세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렸다고요. 클 때만. 같을 때는 주택만 비과세고 외의 부분은 과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뭐다? 다가구가 나와 있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다가구가 나와 있네.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보자고요. 다가구잖아. 이거 봐, 이거. 다가구야, 다가구. 이거는 팔아먹는 바 보면 두 가지가 있어. 구분 등기에서 가구별로 분양하고 하나로 팔아. 그럼 이럴 때는 여러 개로 봅니다. 공동. 하나로 통매하지? 하나로 통매하잖아. 하나로 통매할 때는 단독으로 봐. 그래서 지문을 잘 봐야 돼. 가구별로 이 단어가 나오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여러 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의 가구 주택을 하나의 동그라미 하나로 통매했지 이럴 때는 단독으로 본다.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여러 개로 볼 수도 있고 세법은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 가정하면 1번을 비과세할까요? 2번을 비과세할까요? 1번은 과세지 여러 개니까 1번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하나를. 아, 1번은 여러 개는 이거 하나만 비과세잖아. 항상 여러 개는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비과세한다고요. 물어볼 때 위에 거는 여러 개니까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4번. 무슨 주택이 있나요? 고가주택. 집이 하나인데 이번에는 고가주택이네. 팔아먹을 때는 면적 이런 거 안 따져. 가격 갖고만 따지니까 고가. 밑줄 그어.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거. 네 번째 줄. 괄호는 필요 없어요. 9억 원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9억 원 초과. 그럼 세금은 어떻게 징수할까요? 2번에 나왔잖아. 두 번째 줄.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9억을 초과하는 것만 과세한다고요. 2번에 두 번째 줄. 찾으셨나요? 자, 프린트로 정리를 합니다. 자, 프린트. 자, 괄호 한번 메꿔봐요. 설명 들었으니까.
자, 박스 보자고요. 항상 현재는 어느 날 현재예요. 양도 일 현재. 다섯 배, 열 배. 그 다음 겸용이죠. 괄호가 뭐다? 크면 또는 클 때만. 크면 또는 클 때만 다 가고 하나로 볼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 하나 가구별로 하면 안 돼. 하나의 매매로 1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단독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야? 9억 원 초과라고요.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 나와 있잖아. 자, 칠판 보자고요. 집이 하나인데 공동소유야. 알아들었죠? 자, 그럼 여기 공동소유대. 잘 봐야 돼, 이거.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면 각각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대원끼리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이렇게 달라져요. 공동소유할 때는 세대원이 아닌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각각 하나라고요. 각자 하나. 그러나 같은 세대원끼리 공동소유하면 그냥 하나로 봐요. 어머니와 딸이 공동소유하면 1주택이라고요. 그러나 친구랑 공동소유하면 각각 하나, 집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괄호는 뭐다? 각각 개개인이 또는 각자 개개인이. 그러나 괄호는 세대원이 공동 소유할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봐요. 제외. 프린트 지금 설명했잖아요, 지금. 자, 책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책으로 들어가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지문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2번에. 아,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예? 5번에 1번. 주택을 공동 소유했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각자 또는 각각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각자. 그 얘기라고요. 여러 사람이 세대원이 아닌 자가. 그래서 참고사항, 같은 세대원끼리는 그냥 하나로 봐요. 1번에 나왔잖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잖아. 세대원이 그럴 때는 그냥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감 잡았어요? 친구랑 여기 봐.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면 각각 하나야? 각자 하나. 같은 세대원끼리는 각각 하면 안 돼. 그냥 1세대 1주택이라고요. 그냥 하나. 모르면 다음에 5, 6월 달에 배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329페이지 보자고요. 329페이지 제일 아래. 2년 이상 거주야, 보유야? 보유. 그래서 밑에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럼 칠판 주목하세요. 자, 집이 하나라고요. 원칙은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하다 팔면은 비과세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2년 보유를 안 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보유기간의 특례. 그래서 보유기간의 특례는 뭐다? 집이 하나인데 원칙은 2년 보유해야죠. 그러나 2년 보유를 안 하더라도 비과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건설임대주택이네. 밑줄 다 그었죠?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보유기간이란 말이 없잖아요. 자, 칠판 볼까요? 첫 번째, 뭐를 갖고 있다 팔았어? 건설 임대주택. 요건이 뭐라고요?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3년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 주민등록법상 임차일에서
월세 내는 거니까 취득이라면 안 돼요. 임차일에서 양도일까지 따진다고요. 왜 기준이 5년이에요?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잖아. 이거는 거주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대부분 건설일지 민간 임대 아파트는 5년 살다 분양받잖아. 그러니까 5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 잘하더라도 다섯 번만 이사 다니면 5억 이상 벌죠, 그죠? 아, 이런 우리 선배가 임대 아파트를 어떤 데는 막 2년 살다가도 분양해. 그래갖고 막 1억 5천만 원 벌더라고. 5년 거주예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엉터리면 어떻게 얘기해? 임대 아파트 살다가 이제 5년 거주하다 분양받지, 그럼 내 거잖아. 그럼 팔아야 되잖아. 그럼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면 중개업소가 아이 오늘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팔면 비과세예요? 아는 게 2년 보유야. 2년 보유해야 되거들랑요. 잘못 얘기한 거죠?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5년 거주했다면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칠판 봐요. 1주택이 수용당했잖아. 칠판 주목 수용당했잖아.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 그럼 뭐는 따질까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1주택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돼? 사업인정 고시일 전까지 취득해야 돼. 밑줄 그어 거기 괄호에 2년 보유 안 따져. 사업인정 고시일 전 괄호 후하면 안 돼요. 괄호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괄호 있잖아 첫 번째 줄. 계속 끝까지 읽어.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럼 수용되면 2년 보유 안 따지죠? 그럼 전부 수용되거나 일부가 수용되잖아. 그럼 일부가 수용되면 뭐가 남아있어? 잔존주택과 부속토지가 남아있지? 그럼 이거는 쓸모없는 주택이잖아.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거는 5년 이내에 팔아야 돼. 기준이 잔존주택과 부속 토지는 몇 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된다? 5년 기준이. 팔기가 어려우니까 3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1주택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민 가는 거야. 2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거주하러 가는 거야. 여기 봐요. 왜 이민 가? 왜 이민 가냐고. 가고 싶으니까 가지? 우리나라 국민이요 68% 70% 가까이 상황만 되면 이민 가고 싶대. 알아들었나요? 골치 아파서. 왜 국외 거주를 가? 애들 교육 때문에 또는 배우자가 근무상 때문에 국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2년 보유 필요 없어. 어떻게 가면 돼?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돼. 그렇죠? 그럼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1주택자니까. 그럼 팔아먹을 때는 자,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잖아. 출국하면 비거주자지. 그럼 이해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돼.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예요.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세대 전원의 밑줄 그어요. 세대 전원. 그럼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빨리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밑줄 긋고. 3년 하면 안 돼요. 기준이 2년 이내. 찾았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에 밑줄 긋고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가지? 역시 세대 전원이 가면 돼.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전원. 그럼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전원이 가야 되고 전원 일부가 가면 2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 필요 없다.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렇게 됐습니까? 2년이야 2년.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문제가 이거 국외 거주잖아. 애들 저 공부 때문에 외국 갈 수 있잖아. 그럼 세대 전원이 가면 돼. 근데 기러기가 많잖아. 우리나라의 기러기가 약 20만 명 전후래.
그럼 기러기는 여자가 10%고 남자가 90% 기러기야. 돈만 붙이는 거야. 투잡하면서 알아들었나요? 돈만 붙여. 그럼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도 안 들어와. 알아들었나요? 한번 외국물 물으면 우리나라 복잡하잖아.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여자든 남자든 알아들었나요? 그 10년 만에 비행기 표를 간신히 구해서 갔어. 애들을 보고 싶고, 그죠? 딱 가니까 문을 딱 여니까 시커먼스가 딱 나오는 거야, 거기서. 자, 그 다음. 자, 4번은. 자, 5번 뭐예요? 취약등 근무상용 편이죠? 자, 취약등. 밑줄 그어. 이건 1년 이상 거주야. 보유가 아니에요. 근무상용편 취약 질병치료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필요 없다고요.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1년 이상 거주하면 돼. 중요한 거는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그리고 여기에서 취약은 고등학교 이상만 돼. 알아들었나요? 고등학교 이상은 마음대로 이사 못 가잖아. 초등이나 중등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부모가? 아닌가? 1년 이상 거주. 이 취약은 고등학교 이상만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오른쪽 6번 보자고요. 중간에 6번. 주택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시행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 대체주택이 나왔죠. 두꺼운 글씨 6번. 그럼 우리는 기억만 알면 돼. 기억만. 기억만 알면 된다고요. 자, 기억. 박스의 기억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요한 거는 뭐다? 2년 보유가 아니라 뭐다? 1년 이상 거주잖아. 자, 그림 봐요. 그림 봐요. 아파트가 하나 있었지? 그림 보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잖아. 그럼 이때부터는 뭘로 변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해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집이 없어졌으니까 하나 취득했잖아. 이 하나 취득한 거를 우리는 법조문으로 무슨 주택? 대체주택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이사가지? 그래서 이거 팔 때. 팔 때는 뭐다? 밑에 1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된다 이거지. 나중에 새 아파트로 이사갈 거 아니야? 완공되면은. 그럼 잠시 취득한 대체주택은 2년 보유가 아니라 뭐다? 1년 이상 거주. 자, 여기 봐요. 중요한 거는 뭐다? 2년 보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죠?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 여기 봐. 이 두 가지는 뭐다? 5년, 5년. 출국할 때는 뭐다? 2년, 2년.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1년, 1년. 숫자 배열이. 자, 프린터로 정리합니다. 자, 프린터. 넘겨야죠, 이제. 넘겨서 메꿔보라고. 앞에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메끼고. 자, 꼭대기. 건설임대주택이잖아. 몇 년? 5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당했지? 법률에 뭐다? 수용.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해외 이주 또는 해외 거주 가는 거지? 세대 어떻게 해야 돼? 전원. 그럼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거는 2년.
2년, 2년아 출국 그만해라 이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1년 이상 거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지? 또는 재개발이 있다. 시행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했지? 역시 이것도 뭐다? 1년 이상 거주. 중요 포인트는 뭐다?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프린트 보지 마세요. 책만 봐 그냥. 알아들었나요? 이상하면 책만 보는 거예요. 그 괄호 어떤 분은 괄호 못 메꾼다고 스트레스 받지, 그지? 근데 또 그냥 그냥 책만 봐요. 책만. 책만 보는 게 편해. 자, 그다음 333. 자, 채.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하는 거야, 이제. 1세대 1주택. 뭐라고 나왔어? 특례.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나왔지?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뭔 뜻이냐? 집이 두 개야. 집이 두 개라고. 그럼 원래는 먼저 파는 하나 과세하죠. 집이 두 개. 원래는 먼저 파는 거 과세 하나를 비과세지. 나중에 파는 거를 비과세한다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나 집이 두 개지만 특례 조항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책 보자고 이제 책만 봐 이제는. 예, 프린트 보면서 고민하지 말고. 자, 양괄호 1번. 333.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네. 이거잖아. 자, 칠판 주목하세요. 다 했던 거야 옛날에.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그림 나왔잖아. 집이 두 개야. 자, 칠판 봐요. 하나 뭐 갖고 있어? 종전. 여유자금이 있어. 다른 주택을 취득했잖아. 그럼 집이 몇 개야? 두 개. 알아들었나요? 하나 갖고 있잖아, 종전 거. 옛날 구주택, 지금 취득한 거 신주택.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럼 두 개일 때는 원칙은 과세해야 먼저 파는 거. 그럼 특례로 가려면 그림 보면 돼. 그림 나와 있죠? 종전주택을 몇 년 이상 지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준비기간이 몇 년 주는 거야? 원칙에 3년. 3년 안에 팔면 돼요.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주택.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래서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몇 년 보유해야 돼요?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항상 보유해야 돼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래놓고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비과세요?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시적으로 투기가 됐을 때는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지난 후.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여기 봐요. 멀쩡한 집을 취득해도 되죠. 또는 뭐를 취득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로 보잖아요. 그럼 두 개야. 원리는 1년 지나서 이거 취득해야 돼요. 팔아먹을 때는 2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림.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 한번 봐요. 금방 설명했잖아요. 자,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잖아.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몇 년?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이내 종전 주택 팔면 되지? 근데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 3년 이내에 팔되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반드시 앞에 걸 먼저 팔아야 돼. 종전 주택. 아, 이거잖아. 이거 몇 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야? 3년. 알아들었나요? 그럼 하나로 보지?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 해야 돼? 2년 보유. 2년 보유한 걸 팔아야 돼요. 그림 보면서 이해되잖아. 그림.
하나로 본다. 몇 년 보유해야 비과세요? 2년 보유. 6개월 보유하면 과세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 입주권. 똑같다 그러고 그랬잖아. 원래 다 땡땡이잖아. 똑같죠? 똑같잖아.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칠판 봐요. 그냥 3년 하면 틀려. 1년 지난 후 이해를 취득하고 파는 기간은 3년이야. 두 개지만 하나로 보고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비과세다? 2년 보유.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좌우간 이번 시험에 공시세법 잘해야 2차부터요. 알아들었나요? 왜?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격주 수업하는 학원은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토요일날 휴식하라고. 근데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면 토요일날 오전은 공시나 세법을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이 말이 시험 끝나면 알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오후에는 뭐다? 미진한 걸 하고. 알아들었나요? 공시세법이 이외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뭐다? 학원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는 이제 가방 싸고 독서실 가거나 뭐 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죠?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늦게 일어나고. 10년 공부해도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 쉬었다 하자.